학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방 카메라 센서에서 엄청난 삐소리가 들리고 화면상으로 검정색 차량이 뒤에 바로 있는 것을 발견해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제 차 뒤로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주차장이 앞뒤로 이렇게 있는데 반대편의 주차장으로 가려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 상으로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험 보러 강의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상대 차주가 저를 부르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주차를 하는 거냐고, 후방 카메라 못 봤냐고, 소리 못 들었냐고 저를 엄청 몰아가면서 주차장에 차가 없는데 그렇게 가로지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고 하면서 사고 나면 어떻게 과실이 있는지 따져보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로 언성 높이면서 싸우다가 저도 시험 보러 강의실로 들어가면서 싸움은 끝났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오로지 제 잘못이라는 상대 태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보하게 되었어요. 택시기사분이 골목길로 빠지는 길목에서 손님을 태웠었습니다. 서로 골목길 진입하는 상황에 애매한 위치에서 승객을 받았고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저의 차량을 빠갔던 사고였습니다. 초보 운전이라 상대에게 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가벼운 클락션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초보가 운전도 잡고 그냥 몸이 얼어버렸던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대처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사고는 100대 0으로 인정을 다 하셨고 대인 없이 교통비 7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유튜브나 다른 매체로 블랙박스 영상을 즐겨보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운전 경험치가 다소 낮으신 분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렇고 저런 사고 유형을 영상으로 접하면 운전하실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 전멸신호등이었고 택시는 황색 전멸신호였습니다. 저희는 택시가 오는 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았는데 택시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저희한테 진입해서 사고가 난 상황이죠.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음주도 아니고 운전미숙도 아닐 텐데 왜 저희한테 그렇게 진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이거는. 택시기사님이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뒷목을 잡고 내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적색전멸 등을 보시고 저희가 질 확률이 많이 있다, 도로교통법상 적색불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가해자인 줄 알았거든요. 경찰서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본 결과 고의적으로 박을 경우도 있다는 가망성을 봐서 저희를 피해자로 선택하고 택시기사님을 가해자로 선택한 상황이었죠.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는데 택시 상대보험사 쪽에서는 이제 7대3을 주장하고 있어요. 수리견적비가 3,600만원이 나왔는데 많이 부담된다고 분심위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분심위는 진행 중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쪽에서 이제 급정거 소리가 나서 후방 카메라를 딱 켰는데 후방 차량이 너무 가까이 있었고 처음에는 뭐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비정상적인 운행을 해서 그때부터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시간이 아무래도 밤이었고 살짝 의심이 들었는데 신호등 바뀌고 출발해서 뒤를 보니까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걸 봐서 확신을 했습니다. 후방 블랙박스로 계속 보는 것보다 앞에서 보는 게 정확해가지고 이제 차를 속도를 늦춘 다음에 앞으로 보내서 신고를 하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전혀 없었고 중앙분리대도 몇 번 받고 도로에서도 멈추기도 했고요. 후계라도 내려서 저한테 보복을 할까봐 그 차량이 멈출 때마다 저도 약간 멀리서 멈추게 됐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 차량이나 아니면 좀 인사사고 같은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잡아야겠다 해서 계속 따라가게 됐습니다. 경찰관이랑 통화하면서 경찰차가 보여서 이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치면서 이제 내 위치를 알려주고 경찰차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제가 다시 따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조명했어요. 네네 만났다. 나이는 많아봤자 30대 정도고 차에 내리자마자 그냥 비틀비틀 거리는 상태였고 경찰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욕도 하고 거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차량 운전자분이 내려서 3차 음주 측정 거부를 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제압을 당하고 경찰서에 연행돼서 제가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관 분이 불라고 했는데 한번 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불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이더니 그대로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고 경찰관 분도 쓰러지기도 했고 그래서 경찰을 준비했었다 보니까 못 잡으면 경찰관만 피해를 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쫓아갔죠. 초행길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갔는지도 제대로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다 보니까 후미등이 살짝 사라지는 그쪽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달려갔죠. 차가 워낙에 빨리 도망을 갔다 보니까 좀 찾기 좀 힘들었는데 짐작해가지고 들어갔던 골목길에 먼저 기사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녀분이셨고 여자분 내리시고 왜 쫓아오는 거야?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운전석 말고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서 노크를 하더라고요. 저기요 하면서 노크를 계속 하시다가 내려가시더라고요. 반대쪽으로 잡을 생각을 했었는데 위험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만 보고 있었죠. 조수석을 보내드렸는데 잡지는 못했고 경찰관분이 좀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차량 확인을 했고 다 다음날인가 잦은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음주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경찰관분을 치고 가셨기 때문에 음주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구속돼가지고 수사 받고 있다고 전달 들었습니다. 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통신이 잘 안 됐던 건지 위치를 잘 못 잡았던 건지 제때 오시기만 했어도 금방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